안녕하세요, 짜크팍입니다. 오늘은 봄향기 나는 쑥으로 쫀득한 떡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게요. 저는 인터넷으로 300g씩 포장을 한 쑥을 구매를 했습니다. 쑥이 너무 싱싱하더라고요. 이렇게 그릇에 담으니 맞네요. 쑥은 이렇게 두세 번 깨끗이 헹궈줘야 합니다. 끓는 물에 소다를 한 스푼 정도 넣고 쑥을 데쳐줍니다. 소다를 넣는 이유는 쑥 색상이 살아나 있거든요. 쑥이 좋아서 그런지 한 3분 정도 끓으니 만만해지더라고요. 쑥이 그렇게 많아 보이더니 끓는 물에 들어가니 얼마 안 되네요. 저는 이렇게 젓가락으로 살짝 저은 다음 뚜껑을 닫고 3분 동안 끓였습니다. 쑥 색상이 이렇게 변하면 된 것 같아요. 저는 믹스기에 갈기에 푹 익어도 상관없어요. 자, 이제 건져서 찬물에 두세 번 정도 헹궈주면 됩니다. 찬물에 건진 쑥을 꼭 짜서 잘게 썰어줍니다. 왜냐면 믹스기에 잘 갈리지 않거든요. 인젠 믹스기에 넣고 갈아보겠습니다. 나머지 물 넣고 갈겠습니다. 맨 쑥만은 갈리진 않거든요. 인젠 반죽을 해볼게요. 저는 찹쌀가루 800g을 사용하였습니다. 찹쌀가루에 영상처럼 쑥을 넣고 젓가락으로 저어줍니다. 젓가락으로 젓다가 보면 감이 오거든요. 전 물을 조금 더 추가하였습니다. 인젠 손으로 반죽을 마무리할게요. 반죽을 마쳤으니 떡에 넣을 쑥을 만들어 볼게요. 검을 깨를 약불에 살살 저으면서 볶아줍니다. 잘 볶을 깨를 믹스기에 살짝만 갈아줍니다. 빈 그릇에 검은 깨하고 홍탕을 넣습니다. 이것은 중국에서 생산한 홍탕이라고 하는데 사탕수수로 만든대요. 흑설탕보다 색이 진합니다. 인젠 떡을 만들어 볼게요.
반죽을 도마가 작아서 반으로 갈라 사용을 했습니다. 반으로 된 반죽을 영상에처럼 길게 비벼줍니다. 골고루 비볐으면 5cm 간격으로 잘라줍니다. 손바닥으로 살살 비벼 둥글게 만들어줍니다. 이젠 하나하나 모형을 만들어 속을 넣어볼게요. 숙향이 좋네요. 숙향은 왠지 건강해지는 느낌이 드네요. 이건 파장금입니다. 이것도 속에 넣어볼게요. 이렇게 모두 만들었네요. 찜통에 담아볼게요. 냄비물이 싱싱 끓으면 찜통을 올리고 15분 동안 끓여주면 됩니다. 와 대박! 맛있어 보이죠? 이쁜 그릇에 하나하나 담아볼게요. 여기에 참기름만 살살 발라주면 끝! 이렇게 시장에서도 맛볼 수 없던 축떡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영상을 기대해주세요.